예타조사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예타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합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사업 217건 중에 면제 사업이 105개로 면제율이 48.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PPT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행사업 전체 사업비가 142조인데 반해서 이중 예타를 수행한 사업의 사업비가 54조 1,821억 원인 반면 예타를 면제한 사업의 사업비는 88조 1,396억 원으로 1.6배나 높았습니다. 2020년 한 해만 놓고 보면 2.5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예타 면제한 사업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4조 원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한 내용이요. 토건왕이라고 불려왔던 이명박 정부보다 건수로는 17건이 더 많고 사업비는 28조 8천억 원이 더 많은 건데요. 2019년 지역균형발전이라고 24조 1000억 원 대규모 토건 사업 예타를 일괄 면제해서 MB 정권의 4대강 사업과 다를 게 뭐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좀더 심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도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하고 있는지가 좀 다른데요.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는 대부분 기타 재정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기타 재정 사업의 시행 사업비가 51조 5,800억으로 전체 사업비의 35.2%를 차지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면제율이 무려 90.2%에 달합니다. 사업비로 보면 비중이 96%고요. SOC의 예타가 사실 항상 예타 면제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좀 달리 볼수 없이 문재인 정부가 이 기타 재정 사업의 법적 미비함을 이용해서 예타 면제를 좀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면제 사유를 좀 보면요.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한 건, 문화재 복원 한 건, 국가 간 협약 한건 등등이고,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 31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는 조건을 근거로 면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타 운용지침 제22조에 따르면 법령이 규정하는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의 중요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을 사유로 하는 예타 면제 사업 내역을 좀 보면요. 이 법령 내용과는 다르게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아니면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기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를 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이야 시급성을 인지하니까 큰 이견은 없겠습니다만은 돈을 어디다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지켜야 할 과정들을 약간의 꼼수 같은 방식으로 지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나머지들은 보면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봐도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서 사업을 조기 집행하려고 예타를 면제한 거지 법령이 정한 대로 중대한 여건 변동 혹은 긴급성 때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령상으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의 예타 면제에는 국회 보고 절차만 있고 국회의 동의 절차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 끝이 나는 건데요. 이런 입법 미비를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사실상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재량 지출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부총리님, 이런 예타 면제 네.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 규정에 있는 것처럼 예타 면제도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요. 엄격한 대로 저는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거에 3분의 1 정도는 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나머지도 아동수당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저출산에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꼭 필요한 요건에 해당될 때만 저는 면제를 그 해왔는데요. 사업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네. 않아요. 다만 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면제가 되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관행은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반대나 재정준칙 법령화 같은 엄격한 재정관리의 방향과도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조사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절감된 예산이 143조 6,200억 원인데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확장적 재정 정책에 제한을 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재정 관리 제도부터 제대로 지켰다면 재정 여력이 지금보다 좀 더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가 예타 면제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지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졌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재정부가 우선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에 따른 예타 면제에 있어서 법령 및 지침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MB정부보다 못한 문재인 정부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과도한 예타 면제 및 사업비 규모를 지금이라도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관상임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타 면제 남발하지 못하도록 면제사업 총량을 정하는 법령 개정 또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예타조사의 실시 면제 여부의 결정권자인 부총리님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고요. 즉각적인 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를 뭐 따옥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앞으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린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한 그냥 최근 한 3년간에 대개 예타 면제됐던 사업들은 과거에는 이제 SOC 사업들이 주로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복지 사업이 주종이었습니다. 주로 수당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일 관계 때문에 소부장 면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 면제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규모가 좀 늘어나서 앞으로도 운영한 데 있어서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